어, 진영아 너무 가까워. 안녕. 아, 그래? 유튜브에 다 들어가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자, 시작할까요? 진영아, 공부해? 왜 연필 들었어?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플룻도 가르치고 번역도 하고. 재능이 많네. 예이. 저는 HR 쪽에 보상 업무 하고 있어요. 나는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오. 프로젝트를 매니지하는 잡입니다. 말 그대로. 제일 대중적이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자동계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 여기는 진짜 회사마다 다 있는 편 같은데, 어느 회사를 가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네, 타임라인을 잡고, 버짓을 잡고, 이거를 얼만큼 하고 있냐. 약간 팀의 리더죠. 디지털 마케팅 쪽에 있었는데, 투자은행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비밀스러운 직업이네요. 저는 주식도 못해요. 주식도 못한다고? 주식을 하려면 다 리포트를 해야 되고 한 달 이상 넣어놔야 돼. 메인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 과외를 위주로 하고 플룻 레슨도 반반 이렇게 했는데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영어 수업 위주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체 강의도 출강을 많이 나가요. 그리고 가끔 시간이 될 때 번역도 하고요. 인사 쪽에서 뭔가 채용이나 교육 쪽은 아니고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급여 주고 퇴직금 주고 사회보험 적금 해주고 막 그런 것들? 돈 주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코로나 환자들이 많으니까 저희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오. 7년 차입니다. 오, 벌써 그렇게 됐어? 무슨 얘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네,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통이 나네. 원래 저번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매니지하는 오퍼레이션스 매니저였는데 지금은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돈은 더 많이 벌죠. 하지만 돈은 더 많이 벌죠. 저는 프리랜서를 한지 한국에서 6개월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때려쳤어요. 오, 왜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왜 때려쳤는지 잠깐 한 1분 내로. 저는 조직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못하겠어요. 저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음악도 같이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회사 일만 해야 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고 느껴서 저는 당장 그만두고 바로 프리랜서로 돌렸습니다. 17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년 차. 이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은 밑에서 배우고 있는 약간 그런 단계예요. 6년 차 됐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언니들 나이가 이제가 나이가 나와요. 저랑 동갑이구나. 아, 여기 있는데? 저는 클래시컬 뮤직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새마을 직장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법적인 걸 하고 있진 않지만 뭔가 인사 업무에서 뭐 연말정산이나 이런 소득세 부분은 뭔가 연관되는 게 있어서 도움이 돼요, 맞아요. 업무 하면서. 법을 어쨌든 배웠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예이! 저도 한번 나와야 간호사를 할 수 있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엄청난 성취감이 있죠.
하면 내 책임, 잘하면 내 책임. 잘 됐을 때만 좋은 거네. 회사 자체 문은 회사가 크다 보니 많은 베네핏들이 있죠. 저는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거. 내가 뭐 놀러 가고 싶다 하면은 시간 조정해가지고 여행도 되게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인사 한번 하면서 좋은 점. 일단은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뭔가 연말 생산이나 급여, 뭐 사이드 프로세스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제 꿈을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어요. 아~ 제 연봉이 적합한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뭐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지 뭔가 그런 것 같으면 연말 받았을 때 세금을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치. 연말을 달릴 수 있다는 거. 뭔가 내가 퇴직하거나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자신을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업무가 그냥 전체적으로 나 말고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캐나다는 스케줄이 2교대라서 데이 쉬프트 2개? 나이트 2개 하고 5일을 쉬어요. 그래서 생일날 근데 이제 그게 뭐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니까 주말마다 쉬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일할 수도 있고 공휴일에 일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오래 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더 좋은 스케줄을 주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환자들이 들어왔다가 너무 아팠는데 나가는 모습 보면 기분 너무 좋고 뿌듯함. 내가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같아. 네? 네? 방송용이 아닙니다. 싫은 점 605. 감정 소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픈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살아나가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요새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는 왜냐면 가족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을 잘 지켜보지도 못하고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정 소모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혼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새는. 우리 유닛 전체가 다 코로나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도 안 하고 이럴 때여서 지금 캐나다가 코로나가 엄청 심하고 그중에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가 토론토고 이 유닛 지금 토론토 병원에 네. 그리고 토론토 다운타운 병원에 코로나 센터가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일하십니다. 그거 말고 나이트 일하는 거? 야간 근무하는 게 나 저랑은 야간 근무가 많이 안 맞아서 근데 야간 근무를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7시부터 7시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거나 아니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거나 그래서 딱 2교대로 저희 간호사가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으로 쳐주기 때문에 차지나 뭐 그런 거는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내기도 하지만 나중에 노후 걱정은 뭐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인사 업무에 대해서 힘든 점은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근로자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걸 전화해서 당장 막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욕을 해? 떠났어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근데 거의 떠들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한국 사회는 뭔가 그런 인사 업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존중이나 이런 게 크게 막 큰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전화 받는 거라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여러 직장에서 다녔었는데 뭔가 너무 꽉 막혀 있는 거? 약간 꼰대 같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억압되어 있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그걸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꼰대 하는 죄는 약간 싸가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회식! 회식은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전 회사가 회식이 진짜 많았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4번씩 마셨어. 진짜 힘들어.
뭐야? 캐나다는 보통 회식을 점심 시간에 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식이 없어서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간식비로 이제 대체하거나 요즘에 그러거든요. 아침에 뭐 샌드위치랑 커피 사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뭐야? 나는 안 좋은 점은 일단 불안정한 거. 코로나 때문에 저는 연주 나갔던 거나 아니면 플룻 레슨이나 아예 다 취소가 됐어요. 입으로 부는 거라서 마스크를 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예 지금도 개인 레슨 하나만 있고,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음악은 이제 사람들이 필수로 생각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바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레슨도 계속 하는 거고, 계속 있으면은 다행인 건데 없을 때는 이제 수입이 적은 날도 있고, 잘 되면 이제 많은 날도 있는데, 그래서 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그냥 다 받아야 돼요. 가끔씩 이제 요구사항이 많은 학부모들? 그래서 많이 맞춰줘야 되고, 제일 어이없다기보다는 약간 CCTV 설치해놓고 집에 그러는 것도 싫어. 있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약간 감시하는 그 리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 캐나다는 말단 사원들은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일찍 나가도 되고, 근데 그 남은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돼. 뒷처리. 똥처리. 이거 회사 사람들 보잖아. 이제 밤에 일하는 거 약간 되게 노멀한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컴퓨터로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약간 핸드폰에서도 계속 연락 오고 전화 오고 클라이언트한테도 전화 오고, 진짜 너 휴가 중인 거 아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연락 오고 이런 거. 잘못해도 약간 내 팀 편에 서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내 팀원한테 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약간 착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 나 엔젤이라고. 아, 엔젤. 그건 엔젤이야. 끊었어.